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에서 살펴볼 명식은 경술년 신사월 개미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2020년 5월 10일 일요일 경자년 신사월 개축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면서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고요. 개수의 핵심적인 단어라고 놓고 봤을 때는 뭐 청진하다라고 하며 요 정도만 개수에 대해서 알아둬도 크게 문제 될반 아니다. 음수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대수와 상반되는 개념이죠. 대수는 임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을 임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우로수와죠. 이슬이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눈과 진눈깨비 같은 거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가장 뭐야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는 절대 탁해지거나 토에 의해서 매몰되게 되면 매우 좀안 좋은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 화가 왕한 계절이죠. 화왕절, 그죠? 그다음에 화가 왕하면 자연적으로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것이 왕하면 왕할수록 뭘 생각하냐? 화생 토하죠. 그래서 화토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화가 왕해지는 만큼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이 화가 왕해지면 쉬운 말로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는 거고 같죠. 그래서 4월의 계절은 쉬운 말로 냄비에다 물 붓고 뜨거운 열기 위에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는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흙 속에 파묻어버리면 매몰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국세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좋은 환경에 태어난 거다, 나쁜 환경에 태어난 거다,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어떻게 되냐, 신약이죠, 신약. 이것도 그냥 신약이 아니라 4월 월령과 일간과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극신약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주를 갖다가 빨리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뭐가 필요하다? 금으로서 생수 물을 개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월은 매우 뜨겁고 염렬하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견이나 겁재로서, 비견 겁재는 뭐예요? 같은 수를 말하는 것인데 같은 수는 뭐예요? 임수라든가 임수나 계수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인성으로서는 수를 생겨주게 되고 비견 겁지로서는 계수를 갖다 열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국세는 갖춘 사주 명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신금과 경금 인성을 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신금과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중 경금, 축중 신금에 다 뿌리를 둘수 있기 때문에 신금과 경금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더하여 시연지에서 자수라고 하는 비견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약했던, 극신약했던 개수 일간 자체가 어떻게 됐다? 신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게 되면 개수가 말라서 탁해지거나 증발돼서 없어질 것 같은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은 개수가 4월에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축토가 있어요. 이 축토하고 미토의 차이가 있죠. 축토와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토의 차이가 있어요.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됩니다. 마른 떡.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 놓고 물기가 있는 흙에다가 진흙이라든가 이런 데다 물을 갖다 놓으면 그 진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마른 땅은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금방 건토를 보게 되면 금방 말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수가 뿌리를 둘수 있는 좋은 글자에 해당이 되는데, 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미를 보게 되면 금방 마른 땅에 흡수되죠. 그래서 개축일주하고 개미일주가 오히려 성격이 더 예민하고 까칠하고 좀 뭐랄까 불안하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개축일주도 성격이 예민한 건 어쩔 수 똑같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래도 축종 안에는 개수신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심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개미일주보다는 개축일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주만 놓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여기는 똑같은 4월인데 또 하나가 토가 또 있죠. 어떤 토? 술토가 있습니다. 이 술토도 어떤 토다? 이것도 술토 또한 건토에 해당이 되죠. 건토. 그러니까 사주 전체가 조열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금수가 좀 많아서 한습한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한습해요. 이거는 4월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 사주는 이것도 건토에 염렬한 사화를 받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어떻다? 매우 염렬하고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금방 어떻게 돼요? 말라버릴 수 있다. 그래도 똑같이 신금 경금이 여기와 마찬가지로 투출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수가 있어서 화를 억제시켜주고 축토가 있어서 생조를 받는 금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 경금 신금은 힘이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신금 경금은 사해 통근하고 술해 통근한다 하더라도 지지 기반이 어떻게 돼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왕화의 억압을 받는 금이라서 개수를 생조해주는 공력이 크다 작다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개수 자체 제가 금방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생시에서 금수를 다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자시 같은 거 괜찮은데 이거는 제가 임자시 좋다 그랬습니까? 나쁘다 그랬습니까? 한습한데 다시 한습이 가중된다라고 해서 임자시 예를 들어서 경신신유지 계시 이 명식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명식과 반대예요. 이 명식은 한습, 이 명식은 염렬 건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술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자시도 괜찮고요. 경신신유지 계시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보지 말아야 할 생시 갑인 을묘시 보는 것도 좋지 않아 이 사주는 그 다음에 뭐 병우 무엇이 김이시 당연히 좋지 않겠고요 임술시 임수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지시로 술토라고 하면 천간에 있는 수가 지시로 뿌리를 하나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단점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올수 있는 생시 개축시까지는 괜찮은데 축미충이 되는 거니까 일단 개축시도 열외 그 다음에 경신신유시 개시 이렇게 오는 것이 좋은 사주 명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정사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사시 자 개수가 일간 개수가 있는데 여기도 통근 안 되죠? 사해도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미해도 통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지에 있는 사해도 통근되지 않습니다. 이 격은 아까 개수가 4월에 태어나서 정제격이죠. 그 다음에 재성이 투출되어 있는데 오가현 이게 다시 사화가 있으면 재성이 굉장히 왕해지는 사주입니다. 재다신 약한 사주에 해당이 되면서 술토까지 미토까지 있게 되면 재살이 같이 왕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주가 사람이 마음이 온정 있을까요? 아니면 좀 조급하고 뭐랄까 끈기가 없을까 이런 사주가 대체적으로 매우 조급해요. 그 다음에 인성에 의해서 생조를 받아야 되는데 인성 자체도 건조한 화토에서 핍박을 받는 인성이기 때문에 개수를 생조해주는 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금방 이렇다가 증발돼서 날아갈 것 같아요.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름에 화가 왕하기 때문에 그 화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거하고 같잖아요. 근데 이 사주가 남자 사주죠. 남자. 대운을 보게 되면 남자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근데 남자 사주인데 재성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재성으로 인해서 재성이 왕해지게 되면 또 관사를 생각하게 되고 관사는 나를 다시 공격해지게 되고 재성이 왕하고 이렇게 건토가 왕하게 되면 나를 생조해주는 인성도 갖다가 녹여버릴 수 있는 염렬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화가 왕한 데 있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있다? 의처증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의처증.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의심이 되게 많아요. 뭐 처만 가지고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사에 다 의심을 합니다. 여러 사람 다 의심을 하는데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고 재성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면 개수 자체는 더 뜨거워진 열기에 금방 증발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좀 늦게 해야 되는데 재성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여자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 여자들이 오래 못 갑니다. 왜냐면
남자들이 의심하거든요. 여자들은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남자를 좋아하지, 뭐 하나 조금만 하면 의심하고 막 따지들고 하면 이거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 여자를 진득하게 오래 사귀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의처증 때문에 아주 부부 간에 어떻다 사이가 좋다 나쁘다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가 좋아지려고 하면 갑신 대운, 을류 대운 괜찮고요. 뭐 정해 대운, 뭐 무자 대운 이렇게 괜찮다라고 볼수 있지만 정해 대운 같은 경우는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이 사주 자체가 원체 화토가 많아서 지지에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하나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인데 사주 지지가 개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이 중하죠. 아무리 갑신을 때 온다 하더라도 천성 자체를 버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의처증으로 인해서 본인도 피곤하고 그다음에 와이프도 피곤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